영화 사이코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죠. 미국의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에디 게인은 사람의 가죽으로 장갑과 의자포, 전등과 등을 만들고요. 만약에 인피로 이것까지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보시죠. 아, 보기 싫어. 아, 저건 너무 악취입니다. 실제 사람 같은 피부결에 초점을 잃은 듯한 눈동자, 그리고 갑자기 입을 뗄 것만 같은 이 기묘한 모습의 인형들. 2000년대 초반 실제로 이 인형을 사진만으로 접한 이들이 이 인형 사진을 본 날 나 감이 눌렸어요! 라는 이야기를 쏟아내 이 인형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공포심이 감돌았습니다. 거짓이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인형에 얽힌 사연들이 밝혀졌습니다. 19세기 일본의 한 인형 제작자가 만든 이 인형들은 엄청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형수 시체의 피부와 머리카락을 뽑아 만든 인형이며, 심지어는 이 인형이 일본 가나가와 현의 학군의 신사에 보관됐었다고 전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약간 관광지잖아요. 관광지에 그렇죠. 그렇게 해놨으려나. 그런데 그 인형들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인피로 인형을 만든 것이 들통이 날까 봐 그 인형들을 태워 신사에 공양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인형 사진을 본 이들을 가위에 눌리게 하고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인형들의 반전. 19세기에 만들어진 것도 사람 가죽도 아닌 부관절 인형 제작가 호리 요시코의 작품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다행이네 진짜. 다행이죠? 네, 다행이네요. 자, 여러분들 마음을 또 놓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가 진실. 뭐야 또. 일본의 전무후무한 괴담 수집가이자 유명 공포 프로그램을 진행한 탤런트 이나가와 준지. 이 사람이 실제로 겪은 일화입니다. 어느 날 지인에게 저주받은 여자의 10일이라는 인형극 무대 진행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런데 작품에 오르는 인형을 처음 본 그는 왠지 모를 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던 걸까요? 인형극 대본 작가의 집에는 의문의 화재가 발생. 심지어는 인형 제작자인 하시모토 사부로가 실종되는 등 갑자기 인형극과 관련된 이들에게 이상한 악재들이 연속적으로 덮치고 맙니다. 그런데 더 섬뜩한 건요. 이상하게도 인형극 관계자들에게 부상이 찾았는데 희한하게도 그 부상은 오직 오른손과 오른발에만 입었다는 거죠. 결국 끝을 모르는 악재에 이나가와 준지는 자신이 처음 보자마자 꺼림칙하다고 느꼈던 인형을 들고 영매에게 찾아갔습니다. 인형은 그냥 인형이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오른손, 오른발을 잃은 상처 입은 소녀.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이나가와 준지는 그 뒤 이 인형을 태워서 소녀의 영혼을 달래줬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뒤로는 의문의 사고나 기묘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형이 움직였어! 다 이 인형 때문이야! 당장 치워줘! 흰 드레스 차림에 어여쁜 이 인형. 어딘지 모르게 묘한 눈빛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이 인형을 소유한 주인들에겐 어김없이 불길한 일들이 생겼다는데요. 2017년 8월 영국 노퍽주에 위치한 킹슬린 지역. 50세 여성 데비 메릭은 중고시장에서 우연히 이 인형을 발견했는데요. 묘한 끌림을 느껴 5파운드의 인형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이 인형을 사온 뒤부터 데비와 그녀의 가족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아, 아슬아려. 다리에 왜 이런 상처가 나 있는 거지? 한밤중 남편 카메론에게 생긴 의문의 상처. 마치 무언가에 긁힌 듯한 상처가 선명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주변을 둘러보던 바로 그 순간 그는 기겁하고 맙니다. 왜? 요상한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인형과 눈이 뚝 마주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미스테리한 현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가 하면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에 누군가의 발소리까지. 결국 데비는 이 미스터리한 일들이 전부 인형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박스에 인형을 넣어서 치웠는데요. 하지만 이틀 뒤. 아, 안 돼. 아니, 인형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분명 인형은 박스에 넣어뒀는데 인형의 목걸이가 다
다른 곳에서 발견된 거죠. 뭐야, 움직인다는 얘기야. 이게 애나벨이잖아. 진짜 또 애나벨 나왔네 또. 그녀는 방송사에 자신이 겪은 일을 제보했고요. 결국 영국의 유명 아침 방송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자, 의자 위에 있던 인형이 생방송 도중에 의자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데뷔는 인형을 이 경매 사이트에 내놨고요. 영국의 심령 연구가 리 스티어가 낙찰받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미스터리한 일이 끝났느냐? 심령 연구가 리 스티어가 인형을 집에 들인 뒤 그와 함께 살던 아버지의 팔에도 알 수 없는 흉터가 생겼고요. 이 데뷔의 가족들처럼 불길한 일들이 벌어지자 또다시 인형을 넘겼다고 합니다. 인형을 소유한 주인들에게 생긴 의문의 상처와 불길한 현상들. 정말 이 인형에 악령이 깃들어 있는 걸까요? 2016년 페루 남부 쿠스코에서 촬영된 한 영상이 너튜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곱슬곱슬 금발의 깜찍한 인형. 인형은 앙증맞게 눈을 깜빡이며 이런 사랑스러운 메시지까지. 그런데요, 바로 그때 사람들 심장을 쿵 떨어지게 만든 장면. 인형 등 쪽에 있는 배터리 팩을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터리도 없었는데 마치 악령이 들어가 라고 말하죠. 서서히 고개까지 돌리는 인형.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인형이? 카메라를 찍다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게다가 배터리도 없는 주제 말이죠. 눈도 깜빡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후에 페루의 배터리 없이 움직이는 인형은요, 페루판 처키로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영상을 본 사람들은 에이, 그 자작나무 타는 냄새 너무 나네. 그나저나 저랑 같이 화장실 가주실 분? 이렇게 공포에 벌벌벌 떨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경악과 공포를 안겨준 배터리 없는 인형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명심하십시오. 저 인형을 보게 된다면 함부로 배터리 팩을 열지 마십시오. 오늘 집에 방에 인형 많으신 분들 쉽지 않겠네요. 좀 치우고 주무셔야겠는데. 저는 애기 장난감이 많잖아요. 네. 애기 장난감이 대부분 배터리 들어가서 뭐 애기가 누르면 뭐 소리 나오고 그러거든요. 열어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걸음마 시작할 무렵에 자꾸 걸을 수 있게 돼 있는 인형이 있는데 우리 같이 걸어보자! 우리 같이 걸어보자! 뭐 이러면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공포스럽잖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도 이게 건드리면 소리가 나거든요? 배터리 있어요? 열었는데 배터리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로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2015년 아르헨티나의 작은 도시 라리오아에 위치한 한 공동묘지. 운영 시간이 끝난 후 여느 때처럼 관리 직원들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 뭐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유리 박스에 담긴 인형들을 목격한 건데 정말 믿을 수 없게도 인형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씨! 뭐 묻은 거 아니에요? 불가사의한 인형들이 발견된 곳은 한 소녀의 무덤가. 아이가 세상을 떠나자 아이의 부모님은 가족 내에 시신을 안치한 뒤 딸이 생전에 자주 가지고 놀았던 인형들을 유리박스에 담아 딸 곁에 놓아주었는데요. 그런데 그중 두 개의 아기 인형에서 눈물 자국이 발견된 겁니다. 한 개의 아기 인형은 검은 눈물을, 또 다른 아기 인형은 마치 사람처럼 투명하고 맑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아이씨,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 처음 본 사람 진짜 기절했겠네. 깜짝 놀랬지.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한 묘지 직원들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곧바로 소녀의 가족들에게 연락했는데요. 아, 그 인형 설마 아직도 울고 있나요? 가족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때도 울고 있었던 건가, 그럼? 한 달 전 묘지에 방문했던 소녀의 엄마 역시 눈물을 흘리는 인형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좀 의심을 할 만한 게 혹시 누군가가 저 인형을 꺼내서 장난을 친 게 아닌가. 공동묘지 관리자들이 말하길 인형들은 밀폐된 유리박스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볼 수는 있어도 직접 뭐 열거나 꺼내서 만지는 건 불가능하고요. 게다가 외부에서 박스를 열었던 흔적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진짜 불가사의다.
그 인형의 영혼이 이렇게 좀 들어왔나. 자, 이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죽은 소녀가 인형 안에 들어갔다 라는 괴담이 떠돌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그 무덤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묘지에 소녀의 유령이 있었다고요. 소녀의 무덤 근처에서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괴소문까지 확산. 묘지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까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가족들은 인형의 눈물이 영적인 현상일 거라고 추측을 내놨고요. 딸이 정말 좋아하는 인형들인데 혹시 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인형이 흘린 눈물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소녀의 무덤 옆에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악령이 깃든 처키 애나벨도 감히 눈도 못 마주칠 것 같은 인형 졸리엣의 이 얘기입니다. 사진만 봐도 무서워. 오 마이 갓. 섬뜩해. 졸리엣의 주인 안나는요. 안나, 이 인형 이름은 졸리엣이야. 진짜 네 동생처럼 예뻐해줘야 돼. 어린 시절 엄마에게 선물 받은 인형 졸리엣과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웬 남자아이가 흐느끼는 소리에 잠에서 깬 안나. 그런데 이 구슬픈 소리의 정체는 인형 졸리엣의 소리였습니다. 게다가 졸리엣에게서 한 사람이 아닌 무려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오래전 안나의 외증조 할머니는 한 친구로부터 인형 졸리엣을 임신 축하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후에 외증조 할머니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죠. 그런데 행복도 잠시. 불과 3일 만에 찾아온 비극. 건강하게 출산한 둘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졸리엣 인형. 네가 행복한 모습 난 절대 못 봐. 평소 외증조 할머니를 온갖 이유로 질투했던 친구가 졸리엣 인형에 저주를 걸어서 선물한 거라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얼마 뒤 인형 졸리엣에서 웬 남자의 울음소리가 새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머, 내 아들이 틀림없어. 인형 졸리엣에게 세상을 떠난 아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확신한 그녀는 그때부터 인형 졸리엣을 애지중지 다뤘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엔 자신의 딸인 안나의 외할머니에게 잘 보살펴달라며 졸리엣 인형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형을 물려받은 안나의 외할머니 역시 출산 3일 만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고요. 인형을 물려받은 안나의 어머니까지 똑같은 슬픔을 겪어야만 했죠. 무려 3대에 걸쳐 지속된 비극.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리엣을 버리지 못한 이유. 외할머니가 아들을 잃은 뒤 졸리엣에게서 두 소년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안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안나가 인형을 물려받게 됐을 때는 놀랍게도 세 명의 울음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졸리엣 인형에 세상을 떠난 이 집안 아들들의 영혼이 들어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자 졸리엣은 귀신 들린 인형, 아기를 잡아먹은 인형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3대에 이어진 비극,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안나의 집안 사람들이 들은 이 세 남자의 울음소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박물관.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박물관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인형 때문입니다. 자, 이 인형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애나벨 인형. 또 캐나다 크리스넬 박물관에 전시된 귀신 들린 맨디 인형과 더불어 뭐야? 세계 3대 저주 인형으로 꼽히는 로버트 인형입니다. 순둥순둥한 얼굴을 가졌지만 영화 사탄의 인형의 모티브가 된 인형이죠. 아, 거봐, 느낌이 안 좋다니까 저게. 처키의 모티브입니다. 아, 사실은 겉모습 괜찮은데 3대 저주 인형이라고요? 헐. 로버트 인형의 저주는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4년 미국. 4살 꼬마 로버트 유진 오토는요. 할아버지에게 한 인형을 선물 받았습니다. 안녕, 너 정말 귀엽구나. 내 이름과 똑같이 지어줄게. 넌 이제부터 로버트야. 그리고 어딜 가든 무엇하든 늘 인형 로버트와 함께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언젠가부터 로버트 유진 주변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도 없는 텅 빈 방에서
누군가 킬킬대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나는가 하면 분명 유진이 혼자 있는 방에서 소곤소곤 대화 소리가 들렸고요. 심지어 가족들은 인형인 로버트가 혼자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하기까지. 근데 궁금한 게요. 네.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한테 준 건데 왜 이 인형을 선물 받은 다음부터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거예요? 자,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유진을 보살펴줬던 보모가 있었는데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홀대하자 복수심에 그만 자신이 알고 있던 흑마술로 유진의 로버트 인형에 악령을 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유진은 시간이 갈수록 내 로버트 인형에 손대지 마! 로버트 인형에 병적으로 집착하며 불안 증세를 보이고 혼잣말을 하는 등 기이한 행동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진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로버트 인형은 늘 유진의 옆에 꼭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진짜 무섭다. 이후에 남은 가족들은 집 옥탑방에 저주받은 로버트 인형만 남겨둔 채 서둘러 집을 떠났는데요. 이 집에 미어틀 로이터 가족이 새로 이사를 오게 됐고요. 미어틀의 10살 딸 샌디가 로버트 인형을 발견한 겁니다. 아 이거 좀 시키지 말지. 저주받은 건데. 악령이 씌어 버려졌던 로버트 인형. 그런데 새 주인을 만나자마자 또 저주가 시작된 걸까요? 기리지 마. 10살 소녀는 로버트 인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비명을 질렀고요. 그래서 결국 집주인 미어틀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플로리다주에 있는 박물관에 이 저주받은 로버트 인형을 기증한 것이죠. 지난 2014년 6월 싱가포르 북동부에 위치한 고우강. 이곳의 한 나무 밑에 낡은 인형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무섭게 생겼다. 아무도 섣불리 건들지 않는 이 인형은 일명 후광 인형이라 불리며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인형은 혼령이 깃들어서요. 주인이 없을 때면 혼자 집안 곳곳을 돌아다닌답니다. 오, 진짜? 심지어는 잘 다녀왔어? 이렇게 젊은 여성의 목소리까지 냈다고 합니다. 어우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아. 실제 영화 애나벨이랑 비슷한 실사판이네요. 네. 실사죠. 네. 근데 왜 이게 하필이면 저 나무 밑에서 저렇게 딱 발견된 거죠? 이 호우광 인형에 대한 이야기가 전국에 쫙 퍼지자 SNS 짹짹이에서 호우광 인형의 실제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인형 주인은 이 인형을 갖고 있으면 늘 미스터리한 현상이 일어나자 인형을 버리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는 이 인형. 그런데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눈. 이 눈을 가리면 인형이 집을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안대를 씌웠구나. 그리고 안대의 아랍어로 알라의 이름으로 앞이 안 보이게라고 글귀를 쓴 뒤 인형의 저주를 봉쇄한 것입니다. 인형은 SNS에 알려지고 난 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대 소년이 인형의 안대를 벗기고 사진을 찍어갔다는 목격담이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 낯선 인형이 있지 않나요? 얼른 안대를 씌우십시오. 저주가 덮치기 전에 말이죠.